갑시다. 와, 와, 자, 밥도 왔어. 전 세계 시청자들을 저격하겠다. 내가 스나이퍼다. 와우, 자, 넷플릭스의 아들. 뭔? 이겁니다. 우리는 눈망울자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좀 예. 예. 해볼까요? 시작하시죠. 자, 그거를 시작을 손인 이렇게 손아트로 바꿔서 한번 해보면 어때요? 자, 예. 아. 오, 좋습니다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지원 씨는 극중 대사에 대답 안 해 하는 게 있어요. 그 연기만 하면 제가 모니터에서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. 나도 그 정도로 홍혜인으로 잘 하셨고, 수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 상반신 노출신이 있는데 아, 상의 다리? 네, 제가 너무 설레가지고 헉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걸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, 갑자기 지금 많은 분들이 눈이 커지고 있는데요. 예. 자, 김희원 감독님. 사실 우리 장영우 감독님과 김희원 감독님 전작들이 또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연출에 있어서도 기대가 높거든요. 연출의 주안점을 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? 감독님과 제가 워낙 오래된 사이여가지고 감독님께서 어떤 연출 세계를 가지고 계신지 또 감독님께서 거꾸로 또 제가 어떤 세계를 갖고 있는지 서로 워낙 잘 아는 사이예요. 그래서 많은 대화가 필요했다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감독님 옆에서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이 작품 하면서 진짜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.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여기 다섯 배우분들이 각자의 자기 방식의 멜로들을 다 가져가시는데 감독님 추구하시는 멜로 세계가 굉장히 깊고 되게 디테일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누가 안 되게 최대한 많이 좀 도와드리고 싶었고 저도 보조를 잘 맞추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작품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돈 많이 썼습니다. 진짜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보실 때 또 눈도 즐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감독님하고 사실 그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두 분의 아주 감각적인 연출 더욱더 기대를 높아 계속 행복해하세요. 계속 오오오 이러고 그 에너지가 주위 사람들한테 퍼져나가잖아요. 옆에 있을 수현 씨가 울 때 진짜 다 같이 따라 울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나는 우는 걸 좋아한다. 혹은 뭐 나는 옆에서 누가 울면 같이 운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드라마 눈물의 왕을 보시면서 아마 굉장히 만족감을 얻지 않을까 합니다. 예. 업그레이드 됐다. 예. 아, 좋습니다.